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기업인 등 대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고가의 수입차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는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또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직원 인양 명의만 등록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기업인 등 대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자산은 1,426억 원으로 주식이 평균 1,344억 원,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각각 52억 원과 6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회사 돈으로 수억 원대 슈퍼카를 여러 개 사들여 자신과 가족들이 자가용처럼 사용했습니다. 회사 명의의 업무용 차량은 취득 유지 비용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회사는 법인세를 덜 내고 사준 후 회사 돈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누린 겁니다. 조사 대상자 24명 중 9명은 법인 명의 총 41대 102억 원 상당 슈퍼카를 사용했으며 그중 1명은 7대를, 2명은 6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를 직원으로 꾸려 고액 급여를 지급한 15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가족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허위 급여는 1인당 평균 21억 원에 이릅니다. 한 유명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사주는 80대 후반 부모,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이름만 등재하고는 5년간 총 45억 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24명의 탈루 사실을 살피는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에 의한 회사 자금 유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탈세 혐의도 함께 포착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분조사를 통해 사주와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 탈류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 세금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